네, 메딕입니다. 자, 오늘은 문어 이야기고요. 이 문어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데려온 아이고요. 수조에서 한번 키워볼 건데 그 전에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. 자, 이 문어는 아직 어린 개체이고 청소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. 어시장에 있던 바닷물하고 제가 운영하는 수조의 바닷물이 틀리기 때문에 수환경에 적응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. 이제 수조로 보내줄 겁니다. 문어가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. 그래서인지 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. 지금 큰 수조로 가려고 작은 통에 옮겨놓은 건데 예민해져서 먹이도 잘 먹질 않네요. 아무튼 큰 수조로 보내기 전에 가능하면은 문어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. 보통 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돌틈에 살아갈 텐데 수조를 너무 헤집어놓지 않도록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그 집에서 살게 되면 그거를 수조에 넣어주면 되겠다 싶은 거죠. 사실은 큰 고든 껍데기를 구해서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들어갈 만한 아주 큰 것들은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쉬운 대로 다이소에서 적당한 화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문어집으로 사용할 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길쭉한 제품들도 있었고 유리로 된 제품들도 있었는데 일단 화분 두 개와 화병 하나를 구입해서 왔습니다. 자, 이제 넣어주고 관찰해 보자고요. 시간이 한 30분쯤 지나니까 확실히 반응을 시작합니다. 저 들어가는데 좀 깊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. 자,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긴 화병을 넣어줘 봤습니다. 너무 밝으면 싫어할 것 같아서 잘 가지고 놀던 조개 껍데기도 올려놨고요. 결론적으로는 투명해서 그런지 이것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전에 화분을 세워줘 봤거든요. 이 녀석이 반응을 약간 하긴 하던데 위에 올라타기만 하고 이게 속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. 그러다가 영상처럼 이번에 한번 엎어줘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들어가서 덮고 싶어 하기는 하던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조금 있다 결국에는 다시 위에 올라와서 그냥 수조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. 작은 수조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면 문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게 문어를 키울 수조고요. 물고기들과 몇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수조 수온과 수질까지 모두 문어한테 맞춰놨으니까 물속으로 보내줘 보자고요. 야, 이 녀석이 색이 바로 바뀌네요. 들어가니까 물고기들이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. 신기하니 쳐다보고 한번 쪼아보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문어가 사실 조금 자라면 물고기도 사냥할 수가 있거든요. 성체가 되기 전에는 어류는 잘 사냥하지 않는다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녀석이 한참을 이 자리에 있다가 결국에는 구석에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. 아, 가자마자 땅을 얼마나 파던지 집을 못 만들어준 게 좀 후회가 다시 또 되긴 하더라고요. 하루 정도는 땅을 팠어요. 자,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요. 뒤편에 꼼짝도 않고 자리는 잡았습니다.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색깔만 바뀌고 그 자리도 그대로 있더라고요. 또 하루가 지나고 이제 컨디션을 조금 찾았는지 요 정도는 나오고 위에는 조금 기어 올라갑니다. 이 문어가 빨판 위치를 보니까 암컷 같아요. 확실하지는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밤에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약간씩 돌아다니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. 어항을 완전히 활개치듯이 다니지는 못하고 구석으로만 살살 나와서 기어 다니더라고요. 다행히 지금까지도 물고기를 건드리고 그러진 않네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은 한 것 같고 이제 밥을 좀 먹여야겠죠. 문어가 가장 좋아하는 게를 줄 텐데 사냥할 정도로 적응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손으로 한번 주워봤습니다.
어우, 잘 받아가네요. 먹을 걸 집어가서 한참을 저렇게 있었는데, 이 먹고 있는 겁니다. 시간이 한 30분쯤 지났는데, 이제 위까지 올라왔네요. 그래서 다시 먹을 걸 주려고 했는데, 자, 방금 보셨죠? 저게 내용물은 다 먹고 개 껍데기만 밖에 버리는 겁니다. 집 위나 밖에서 뿌리는 거는 쭈꾸미랑 똑같네요. 자, 먹이를 먹고 나서부터는 잘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던데, 가만 보니까 저 산호 저거 위에 올려놨던 건데, 이 녀석이 가져와서 이거 사다리처럼 사용하고 있네요. 자, 이제 손으로 먹을 걸줄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. 수조에 개를 넣어줘 봤는데, 저 파란색 물고기가 톡톡 건들고 있는 자리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. 뒤에 문어가 접근하는 게 보이시죠? 야, 이게 번개같이 사냥도 잘해요. 사냥하고 나서도 다른 돌들도 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죠, 다리로? 역시나 뒤편에 가서 식사를 즐겼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. 똑똑하기로 소문난 우리 문어,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고요. 이제 곧 월드컵인데 먹을 걸 주면서 예언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자, 그것보다도 아무튼 우리 문어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댓글로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음향 장비를 바꿨는데 괜찮나 모르겠네요. 자,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